시청자분들의 나이 통계, 통계를 궁금해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성인들이 많이 보는지 궁금하죠. 10대, 20대, 30대 그 시청 순위가 궁금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할게요.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부터 볼게요.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방송 통계를 보면은 연령 분포가 있죠. 연령 분포. 자, 연령 분포를 길게 잡겠습니다. 길게. 최대한 길게. 5월 18일부터 잡을 수 있네요. 한 달치밖에 안 되네. 에이씨. 죄송합니다. 오늘이 11월 10, 그럼 3일까지 하고, 10월, 자, 봅시다. 자. 자, 10대. 자, 이게 10대죠? 자, 10대. 10대, 그 다음에, 요게 20대. 10대가 21%, 20대가 43%. 밑에 합쳐진 거 있겠지? 있네요. 자, 10대가 26%, 종합 통계. 20대가 34%. 이거 보이나요? 자, 20대가 많네. 20대가 많아. 역시 아무래도 인생에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은 20대가 제일 많죠. 30대 12%, 40대 18%. 지금 30대보다 40대가 많은 이유는 부모님 아이디가 좀 일부 섞여서 40대가 많지 않나 싶고요. 자, 50%, 50대는 알 수 없어요. 50대. 50대는 제 생각엔 100 부모님 아이디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 79, 여자 20%. 이건 말이 안 되지. 여자가 우리 방송에 여자가 20%라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100% 엄마 아이디고. 엄마 아이디가 지금 40대로 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엄마 아이디가 40대 50대로 가 있는 것 같고요. 같고요. 30대는 게임 잘 안 하죠. 그렇죠? 게임 방송 30대 게임 방송 볼 시간 대부분 없죠. 그렇죠? 20대 때 한참 게임 많이 할 때, 10대 때 공부하기 싫을 때 보고. 공지사항? 홍민이님 엄마 아이디야? 저런 분이, 흥민이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자, 그 다음에 모바일하고 PC 보면 역시 모바일이 8대2로 압도적이고, 시청시간은 1분, 10분, 20분, 1시간 이상. 역시 여기가 이제 단골인들, 고객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유튜브 통계. 비오뚜님 이제 안 오잖아. 비오뚜님 안 오잖아. 자, 유튜브 통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통계는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게, 통계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 공유상 있다가. 자, 들어가시고, 자, 유튜브 통계에서, 인구 통계 보겠습니다. 인구 통계. 자, 인구 통계 보시면, 2013년, 제가 방송 2015년부터 했으니까, 2015년 요때쯤부터 보면 딱 돼. 자, 됐다. 자,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자, 그래프를 바꿔볼게요. 막대 그래프도 괜찮은데. 이게 딱 보기 편하다. 자, 역시 외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일 많은 게 18세에서 24세. 28%. 그 다음에 25에서 34세. 역시, 의외로 25에서 34세가 제일 많아. 자, 마르시님도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5에서 44세. 그 한마디로 말해서 만 18세 미만은 10%밖에 안 돼요. 만 18세 미만 10%밖에 안 돼.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부모님 아이디가 유튜브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밑에 숫자로 나오네. 그렇죠? 제일 많은 건 역시 18세에서 24세, 25세에서 34세. 여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것도 재밌는 부분이 있다. 요 재밌는 부분이 잘 봐봐요. 남성 여성 부분인데, 남성 여성 부분 여기가 좀 재밌네. 보시면 여성이 2.7%, 2.7%, 2.3%, 1.6%. 근데 갑자기 35세에 15%, 28%, 38%, 40%까지 확 늘어. 확 늘어나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연령 시청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2% 정도로 되는 얘기. 2%, 1.6에서 2%라는 얘기고, 여기 뒤에 거는 전부 다 엄마 거. 28%, 40%는 엄마 겁니다. 엄마 거. 자, 이렇게 해서 성별 분포 보시면 되고. 자, 완벽한 성별 들어가시고요. 자, 트래픽 소스 한번 볼까요? 할머니 거. 할머니 거. 자, 트래픽 소스.
아 이거 말고 기기. 자 기기를 보시면 자 휴대전화가 80% 가까이 되고 컴퓨터 18, 태블릿 3.7, 테레비 0.7, TV로 보는 것도 있어. 여리형 얼굴을 이만하게 보는 거지 테레비로 이만하게. 자 여리형 언제 왔냐 여리형 전진. 이런 분들이 본다고 알 수 있고. 여러분 여리형 수익이 궁금하죠? 여리형 1년 동안 유튜브로 얼마 벌었냐면 1년 동안 $100 벌었네요. 100달러면 1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1년 동안 유튜브로 120 벌었으니까 한 달에 유튜브로 한 10만 원 버는 거리죠. 10만 원.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뒤로 갈수록 좀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요때는 요 앞부분은 사실상 이게 너무 적게 됐구나. 여기서부터 봐야 돼. 2005년 요때부터 봐야겠다. 자. 여기는 사실상 수익이 없어. 여기는 뭐 하루에 뭐 0. 몇 달러 하다가 지금 하루에 한 $5 정도 버는 거야. 하루에 6,000원. 엄청 못 버는 거지. 한 달에 유튜브로 10만 원 버는 거면 엄청 못 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유튜브 올려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여러분 오버워치 사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재밌는 거 보면은 여리 형한테 이제 수익 높은 영상들을 보면 돈 벌라고 하면 못하죠. 오버워치 1등, 오버워치가 역시 1등. 그다음 피파 강자, 그다음에 오버워치 여기 하나 더 있고 오버워치 구매 방법 설치 방법 역시 피파 강자가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설치 방법 있고 역시 피파 강자 피파 강자가 역시 수익이 좋고 조회수가 많아. 내일 휴방 안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리 형의 방송의 시청자들 분포와 각종 통계 또 여리 형의 수익까지 일부 공개됐죠. 여리 형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고 여리 형의 34만 원 PC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통계 좀 알아봤고요.